이온의 잭 그리고 네 북의 노마이즌입니다. 자 머신건과 같이 교차하는 모습. 네. 이제 북 선수는 네. 잭에 대한 이제 네? 정보는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경험치가 많아요. 하지만 디온을 만나보지는 네? 많이 없었으니까 날아간 번 걸어주네요. 네. 자 날려주고. 근데 이제 디온 선수랑 부산에서 같이 이제 방을 써갖고 현지가 네, 콤보가 콤보. 넣어주고 네, 뚱땅땅 원투 돌려차기 근데 원투 돌려차기 원투 돌려차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왜 다들 보셨죠? 뭐 그랬던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경험치가 의외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또 할 거예요. 원투 돌려차기 자 하단 하지 않고 중단 하겠죠. 두... 네. 오 잡초 마무리가 안 됐어. 오 와이 안에 심어진 거. 네. 그러니까 디온 선수가 언제나 마무리할 때 고민 안 해요. 흘려질 고민 안 하고 네. 멋진 거 많이 선택하거든요. 와 흘렸습니다. 자 치열했던 1라운드가 정리가 되면서 네, 2라운드 전장까지 전장. 다 들어가죠. 자, 네. 자 현지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요. 원투 자 초이스 네. 아 꺾기 몸으로 밀면서 슬래치 한번 네. 끌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당하겠죠. 전장 네. 다음에 오, 살았긴 했지만 마무리 네. 타면서. 아 이런 좋은 경기 나오는데 네. 좀 끊기네요.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좀 회선이 쉬고 왔더니 예예예 회선이 돌아와야 됩니다. 네. 다 같이 네 멍발이 카운터가 났는데 추가 타 때리지 못했어요. 어퍼 맞고요. 네. 원투 돌려차기 내려찍기 네 내려찍기군요. 네. 어우. 다시 한번 봉발 이거 기상킥으로 건지고 어 이거 어 전장 다 들어가요. 지금 라운드는 네. 디온이 들어가다 북에게 지금 그렇죠, 강하는 그렇죠. 뻥발이 벌써 두 번이나 카운터가 네. 한 라운드에 났는데 그렇죠. 두 번 카운터 나면 죽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어떤 게임도 두 번에 어떤 기술이 카운터 나서 콤보로 연계됐다. 네. 와 이거 센스. 아 이거 디테일 센스죠. 센스죠. 정말. 준마차를 일부러 마지막 타만 와 북 이거는 잡아먹겠는데요. 네. 끝나겠죠? 마무리됩니다. 어 다시 어우 야. 마무리. 네. 아니 이거 지금 프레임을 올렸나요? 설마 욕심부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약간 좀 이렇게. 아 이거 기스 가네요. 기스 가야죠. 기스 가야죠. 갈 수밖에 없었고. 기스 하우드로 캐릭 변경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기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일까요? 사실 저는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조금은 뭐 네, 아직까지는 기스에 대한 그 자신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쨍만큼의 아하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맞죠. 쨍만큼의 자신감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어려운 매치에서나 좀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꺼내줄 때 빨리 꺼내줘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기스워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마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노마진이 굉장히 까다롭고 패링이 너무 이제 네.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공방 자 하단 네 외너퍼에서 오 그러니까 이런 단타 기술로들밖에 상대를 못해요. 네 패링 무서워서 패링 자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렇죠. 자 넣어주고 형님발 네. 원한투에서 그래도 좀 자잘하게 네. 아기자기하게 갔다가 한 방이 있는 기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횡행발 좀 많이 보여주고 아 지금 아, 카운터 아, 이거 벽걸이 보나요? 아, 야! 뒤 뒷무릎이 네. 하지만 준마차 끌어서 썼어요. 이러면 마무리가 이게 지금 언제나 뭐 강조를 드리지만 네. 기스는 이제 1라운드 때 이겨가면서 기게이지를 채워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이제는 게이지가 차서 이제 뒷무릎을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네. 이번에 하단 카운터 네. 준마찰로 벽고 네. 아 이런 모습이 일방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아, 디온 너무 네. 밀리는데요. 디온 이러다 풀탈락이죠. 네. 러브니트 뒤에서 이제 기다릴 수도 있고 지금도 패링을 보여줬는데 디스한테 네. 워낙 패링이 좋아서 자 이번에 아 이걸 막네요. 너무 끌었어요. 너무 끌었나요? 네, 너무 끌었어요. 아, 네. 사실 좀 앉을 이유는 없었는데 너무 끌다 보니까 네. 선수가 가드를 하게 됐고 네. 글쎄요 요거는 게이지 그냥 두 개 써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써야죠. 그리고 모투장풍 정도 네. 잡기. 그냥 잡네요. 근데 이 잡기가 이게 잡으면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투장풍 한 다음에 계속 그렇죠. 뭐 횡행발이나 뭐 이런 심리를 걸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은 뭐 이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기게이지를 썼고 네. 이번 라운드에 게이지 세 개 다 썼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상황에서 원장품 쓰고 나서 상황을 보는 뭐 꼬꼬마 선수라든가 네. 다른 선수들의 좀 패턴 아 이거는 잘 막은 북이 맞지만 네. 조금 경솔했다. 왜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따까지 아 킹이 좋았네요.
글쎄요. 프레임을 완이 무시했는데 여하튼 벽을 보내고 네. 정신 차리고 있는 디온 아직 아 이거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웨이크업 잡기였죠 그냥 네 정말 웨이크업 아하 거기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콤보 아 전장 아우 맞고 막았는데 마지막 나 아, 이거 모두 키고 싶은데 나의 모두를 빼야겠는데 나의 모두야 아 캐릭이 악수를 아, 했죠 이게 생각보다 네. 너무 차이가 났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에게 좀 신뢰가 될 정도의 지금 경기력이 펼쳐졌어요 지금 나랑 디온이랑 갔다고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제 디온 선수가 했었던 네. 마지막에 오른손 네. 그리고 횡오른손 횡오른손 이게 맞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압특수기가 이제 주입이 네. 돼 있고 그렇죠 그냥 해서 저거만한 건데 뭐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악수를 세 번 했어요. 네. 그냥 기스가 네. 악수하더니 네. 게임을 끝나더니 자기가 악수를 했어요. 북이 네가 악수를 세 번 했으니까 내가 게임을 끝나고 악수를 딱 해줬죠.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빙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정보가 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매치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러브니트 선수랑 높은 확률로 북이 만나게 되고 네. 거기서 만약에 러브니트 떨어지게 되면. 또 동케 대전. 네. 만약에 또 이게 재밌게 또 러브니트가 만약에 이겼다. 으흠. 그럼 북이 다시 한번 디온한테 네. 안녕 그러면 디온이 얼굴이 사색이 돼 가지고 네.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이제 풀 2의 네.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축구공 선물 감사합니다. 몇 개인가요? 땡큐 치얼. 예.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또 축구 시즌이라서 축구공을 또 주셨고. 지금 약간 이 팬심이 이 한국 분들의 팬심이 이미 북에게 많이 기울었어요. 아, 많이 기울었어요. 북이 워낙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다니까 많이 보여주다니까 약간 이제 고정 팬들이 좀 생기는 네. 좀 추세고 사실 한국은 디온이 더 왔는데 지금 디온의 팬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네. 그렇죠. 원래 선수의 가장 큰 인기는 승리거든요. 승리죠. 네. 최근에 승리를 좀 많이 한 모습이었고 워낙 좀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네. 자,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토파님도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프레임이 약간 현재성이 있는데 이런 거 좀 현지에 좀 그런 좀 마지막에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잘못 눌렀나? 왜? 뭐 잘못 눌렀는데 지금 방금 네. 오 갑자기 축구 공을 알록달록하게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이어질 거고요. 자 약간 끈이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지 좀 만지작만지작 저는 벗으면 좋거든요. 아 뒤에다가 거시네요. 저는 앞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목에 이렇게 찡겨요. 아 그렇죠. 그럼 아야 하거든요. 진짜. 아 그렇죠. 네. 좀 다른 개념인데 예전에 이제 농구 가방 저렇게 목으로 메다가 주급병한 제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다른 풀인 것 같죠? 네. 그렇죠. 오, 감사합니다. 김방치님. 자, 좀 많이 프로토 때 많이 좀 이렇게 상주하던 직원들이 상주 캐릭이죠? 뭐 데빌진, 부, 뭐 잭, 네. 드라그노프, 뭐 카즈미, 기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많이 보여줬던 네. 그런 캐릭터들의 선택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북 선수가 한번 이긴 건 맞지만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뭐 깔끔하게 복수해줬죠. 너무 깔끔하게. 네, 너무 깔끔해가지고 막 그렇게 잘하는 북이 맞을 정도니까 압도적인 또 승리를 보여줬던. 네. 그렇죠. 노비 선수도 또 스티브로. 네. 그러니까 약점이 약간. 그러니까 약점이 보였죠.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그렇다고 그 약점이 스티브라서 지금 파기엔 스티브가 또 그런 캐릭이 아니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조의 경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뭐 첫 풀 경기이기 때문에 뭐. 좀 자국 내 선수들 으흠. 좀 긴장하는 모습도 많이 나올 거고 홀. 네 응원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나 나라 시장 나라 아니 이 선수는 패자죠 했는데요 이거 패자조거든요 이 선수에 저 병력장 파카 선수도 패자조였죠 네 기획 아 북원 아 북원 잘 때렸고 네 사실 아까 전에 저런 모습이 디온 선수 만났을 때였나요 네 막 헛손질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격을 하면서 우와 진군 행진군이요 행진군 어렵거든요 양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빗당겨치기를 했으면 나이스인데 사실 행진군 할 바에 행진군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레임으로만 따져도 행진군 할 바에 횡어퍼 횡커킥 네. 횡빗당겨치기 네. 그 많은 것들 앞두고 이걸 때렸어요 네. 그렇죠 자 때려주고 네, 여기서 있었고 나락 걸어주고요 아, 다시 나락 나락을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자, 안전한 콤보. 아, 여기서 마무리가 아직 안 됐네요. 네. 아, 나 잘못으로. 네, 중간중간에 약간 끊길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서 해드릴 테니까.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아, 시작하자마자 네. 나락을 두 번 보여줬기 때문에. 윤회비공. 네. 옛날 메타죠. 자, 네, 초풍 안 나간 거 걸렸고요. 누가 봐도 초풍이죠, 지금. 네, 네. 누가 봐도 초풍이었지만 네.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머쓱하죠. 오! 지상, 오우. 지상 메타죠. 네. 네. 어, 그 다음에 철상고. 네. 오! 콤보! 진군 다음에. 아, 옛날 유저가 많아요. 네. 요즘, 철상고. 요즘 사람들은 저기서 그냥 분권 때리거든요. 네, 분권 때리거든요. 네. 네. 자, 때려주고. 네. 오! 어이, 저기. 유도잡기. 예, 네, 주도잡기죠, 주도잡기. 저것 때문에 폴이 주도 캐릭이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어, 이번에 레이저. 어, 어. 과거에 이제 통발로브 선수가 사랑했던. 네. 네. 옛날 기술이 많이 나오네요. 왼쪽. 어. 어? 네. 오른발. 아, 이렇게 보여줬는데 카운터 나진 않았고. 그쵸. 아주 멀리서 너무 어쳐요. 그렇죠. 어, 요거 한방. 아, 안 나왔어요. 아, 감정이 입되네요. 네. 아. 어, 하지만. 그래도 이겼어요. 네. 자단 한번 노려주면서 네. 저게, 맞춰줍니다. 저게 은근히 안 나가요. 네. 네. 자, 오, 드디어 와건. 네. 어, 어퍼. 어. 디케는 잡기로 선택을 했고 네. 왜 와구 맞았고요. 여기서 원투 맨어퍼 떠스를 좀 깔아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네. 디케로도 떠스 네. 있었던 구간이 좀 많았거든요. 두째 통발 여기서 어 뭐야? 가불기 선택했는데 여기서 이 구간은 오 꼬마야 네. 돼요. 햄스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하단 레이지 문건 있거든요. 레이지 문건 있어요. 그런 거 안 쓰는 유저 같은데. 아 그런 거 안 쓰죠. 대중 입장. 왜 한 번 정도 쓸만 했는데 벽이어가지고 심리로 걸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쓰지 않았고 네. 패배를 했다. 해설도 얘기하죠. 드라이브 써야 되는데 네. 안 썼다. 그 좋은 기술 안 썼다. 아 지금 뒤에서 디온 선수 지금 네. 이렇게 궁색하게 얘기하고 있어. 아 내가 너랑 붙었을 때 말이야. 어떤 이런 거 준비했다. 근데 말이 많은 선수. 말 많아요, 말 많아요. 투머치 토커거든. 네, 내가 이거 지금 너를 이거 때리려고 했는데 북은 그냥 끄덕끄덕 아마 갈 거예요. 네. 화장실로 네, 도망, 도망가야 돼. 네. 잡혔대. 네, 지금 잡혀버렸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 네. 다시 한번 데뷔진 그리고 폴입니다. 캐리 변경 없고 네. 매우 미시마 비팅. 자 다시 한번. 아우 저 이거 노렸는데. 아 디케로 잡고 이제. 아 지금 상대방이요. 잡기로. 파카 선수가요. 네. 잡기를 지금 못 막을 거라고 계속. 네. 귀화분권이요. 네. 번째. 아, 짠소한 비중이 좀 높네요. 네. 자. 조풍. 끌어서 풍진. 하단. 아 이거 좋았는데요. 어, 아 와구가 안 나갔어요. 하하. 와구가 안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요 다음 대회 준비. 어 흘리고 아 이게 아니 와구?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죠. 아 이번에 와구 아 와구 두 번이라니. 어 이게 영상을 많이 봤으면 정답을 알았을 텐데 저기 흘리자마자 바로 이제 양손 따닥 눌러. 제가 보기엔 8 버전을 좀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예 지금 웨너퍼 와구를 두 번이나 해버려서 예. 이상하다. 예. 제가 아는 운영 콤보가 아니에요. 체력이 괜히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니고 어두. 어! 네? 아 또 왼잡! 어! 또 드라이브 쓸 줄 아세요? 드라이브! 아! 용포 선택했다가 드라이브 커맨드 누가 빨리 알려주세요. 아 이게 게임 들어올 때 알려주거든요. 그 좋은 게 그러니까요. 설명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병력장은 성공했지만 아 병력기요? 어어? 어! 이렇게 기와 예? 네? 여기까지 좋았죠? 예? 네? 저? 여기까지 좋아요. 네. 자, 다시 레이지. 레이지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아까 전에 기술조도 기 아끼고 네. 여긴 드라이브 아끼고. 아, 잘 아끼네요. 예. 네. 아끼면 패자죠거든요.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짬발. 예. 네. 오. 원점에서. 예. 네. 어 이게 좀 먼저 누르는 싸움이어서 지금 그렇죠. 약간 에디랑 하랑 대결 같아요. 네. 예 같은 발을 누르지만 오, 예. 먼저 누르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기와 하단 예 이거 이제 또 레드 볼 수 있거든요. 아, 여긴 레드가 없어요. 네. 네. 라운드는 또 비등비등하게 왔어요. 사실 뭐 기술만 놓고 보면요 네. 뭐 세븐 같지가 않아요. 네. 네. 어퍼 어.
다시 업어. 네. 다시 업어. 업어. 원투가 허쳤는데 네. 투까지 두건. 두건. 네. 어떻게 보면 좀 TWT가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죠. 네. 네. 좀 그렇죠. 그, 예,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다가 한 3라운드만 지나가면 갑자기 네. 어려워지고 토너먼트 약간 오락게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쉽게 만들어놔. 아, 레이지 하시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레이지 묶어 좀 써줬으면 좋겠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을 거야. 아. 어! 어! 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이런 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아 저건 뭐 내가 하면 이기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솔직히 그게 맞고. 네. 근데 한 3라운드 지나면 갑자기 막 전등이 나오고 막 울산이 나오고 네. 북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라운드 3라운드의 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난이도 1, 2는 있고 네. 7, 8은 있는데 5, 6이 없는 거죠. 네. 5, 건너뛰죠. 그 난이도가 1, 2에서 한 90으로 뛰니까 지금 아마 승자가 이제 디온 선수를 만나지 않을까. 네. 네. 디온 선수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누가 패자조에 올지 이제 좀 고민이죠. 러브니트냐 북이냐 막 그런 생각만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좀 네. 강폭화, 강폭화도 나왔는데. 자, 약간 뭐 진행이 좀 더디네요. 네. 지금 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 전진 선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백방이죠. 예, 네, 인간 사냥이죠. 인간 사람 찾으러 간 거죠. 네. 저 대회장이 지금 볼 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옆에도 이제 있을 경기가 네. 북대 러브니트인데. 네, 어 전등이 나왔어요. 조가 바뀐 거죠, 이러면? 다시 1조로. 그러니까 북 선수나 러브니트 선수나 약간 러시안 캐릭터한테 약했단 말이죠. 러브니트 선수는 럭키 클로에. 네. 그리고 북 선수는 스티브 폭스. 네.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먼저 좀 공격을 많이 하는 쪽이 이기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사실 스티브 폭스한테 약한 건지 스티브 폭스 하는 사람들이 잘했던 건지도 약간 검증의 그 중간층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중간 스티브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중간 스티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회 때 나오는 스티브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좀 전문적으로 네.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들고 나온 선수들은 다 성적이 좋았다. 네. 일단은 저티 선수가 EP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전티 선수 조에서 뭐 숨은 복병 찾기가 되겠네요. 1조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조 상황은 뭐 2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있고 3번, 특히 4번이 지금 이제 울산 선수가 속해 있는 조가 그 파키스탄인이 얼마나 잘하느냐. 요거가 이제 좀 화제가 될 거고. 네. 브라이언이 나왔네요. 브라이언. 다루기 어려운 캐릭으로. 네.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또 쉽게 다루면 되게 쉽게 다뤄요. 그냥 원잽하고 뭐 하체타하고 미드사이드 킥하고 뭐 이러면 되게 쉬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는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티 선수의 상위 라운드 경기. 일단 뭐 저티 선수는 목표는 일단 승자조로 풀을 뜨는 게 되겠고요. 그렇죠. 조에 어떤 복병이 있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티 선수가 승자조로 가고 패자조를 뜨는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를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라이트닝. 네. 자 일단 출발을 오! 이거 브라이언 유저라면 장착하고 있는 그 플라잉 힐. 오 도발. 네, 도발. 네, 턱도 없었네. 오 이거를 저, 던졌어요. 자 여기도 파키스탄이에요. 네. 간다 파키스탄. 맞아. 자 드라이브. 오 이거 전등 여기서 네, 역전. 세게 안 맞거든요. 어차피 저게. 아 일방적으로 때려야 네, 되거든요. 장발 비상기. 그래도 오 돌려. 잘 돌리나요? 저 굳이 돌렸어요. 네. 아니 근데 돌려도 저거밖에 안 닿아요? 네. 에디가 아 벌러던 눕고 오 역전 각본을 아, 역전했어요. 이야, 역전에 성공하는 전띠. 와 이 체력으로 역전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에디가 돌리고 원래 예. 어 지금 약간 정보원이 저기 EP 파키스탄 플레이어 좋다 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보겠습니다 일단 미드세트 보여주고 오 스토머 양잡 개념 들게 네 1피로 가겠다 네
자리 바꾸겠다. 아, 너 들어가는 와중에. 아, 근데 타이밍 좋아요. 막 쓴다고 만든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언젠가 근데 저는 비리바라든가 루피라든가 좀 뭐 대시 어퍼라든가 이런 것들 맞을 수 있죠. 방금도 달려와서 리프트 어퍼 되게 좋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여담인데 제 페이스북에 파키스탄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자기 철권 잘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응 알았어 했는데 잘하네요. 오오오 마켓 보여. 예. 아. 뒤로 빠지고 있어. 너무 좋은데. 아 여기서 콤보 좀 쉬운 거 때렸지만 좋습니다. 네. 어,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드라이브 패키시해야죠. 오. 아 이거 안 맞고. 예. 어 원잽. 오 이거 시간이. 아, 이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이거 눕히면은 이거 침대를 내가 당하다니. 네. 아 이거. 아니. 눕히면은 좀 이제 거의 끝난 거여서. 아 이거 침대에 선두주자면 전팅 아닙니까? 아 이거 콤보 들어가고요. 전팅이 지금 침대 당했죠? 네. 오? 하나 둘 쇼핑 어제? 와 오? 이거 지금 경기가요? 이상하죠? 와 부살문, 부살문. 자 이것도 역전각 보나요? 설마요? 네. 힘들어 보이죠 이번에?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번에. 하단 흘리면 모를까. 네. 어 드라이브 히트. 근데 측이 안 좋아요. 네. 정축이긴 하지만 여기서 짧은... 이지선단데 아 루피 보여줬다가 이렇게 맞으면서. 네. 아, 절대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분명 상대방이 좀 둔탁한데 네. 타이밍이 좋은 선수군요. 그러니까 뭐 콤보나 이런 것. 그렇죠. 플라잉이 굉장히 잘 맞추고. 네. 그렇죠. 저런 것들도 타이밍 네. 좋게 좀 깔고 이렇게 꼬박꼬박 해주고. 자, 원투. 사실 전팅이 지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기를 좀 쓰고 싶어 하는데 네. 워낙 지금 방방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선 넘으면 지금 버튼 꼭꼭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 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날은 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자니 미들사이드 킥이 있어서 정면 계열에서 자기도 긴 기술이나 위험한 기술을 할 수 없어요. 네. 미들사이드 킥이 너무 무서워요. 네. 저것도 카운트. 이렇게 되거든요. 오, 큰일 날 뻔했죠 이번에. 그렇죠. 잡기 풀고요. 네. 저 요거 같이 맞고. 어 도발 앞무릎 라이트닝. 자 시간 별로 없고요. 시간 없어요. 자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이거 들게 들어가죠. 양잡. 아 서로 카운터 하지 풀고. 오! 아 이 채. 자 어 드라이브. 야. 어? 이것도 그의 저주가.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네. 너무 당연하게 전티 선수는 뭐 네. 전티 선수 풀에는 없을 거다. 아 실제로 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보가 없는 선수는 저희가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잘한다. 이제 확인한 이런 숨은 보석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전티 선수 네 1세트를 내줬는데 네. 약간 이게 스파로 치면 도미니카 공화국 예전에 네. 그 에보 갔을 때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 선수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 파키스탄도 좀 알려주진 그렇죠. 않은데 정보가 없는데 네? 굉장히 좀 세요. 강력해요 지금. 네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전진 선수가 뭐 이렇게 무리해서 공격하다가 뭐 이렇게 졌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구 시간 싸움 하면서 네. 네. 약 올리는 플라잉이 분명히 있죠. 네. 몇 개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거가 나쁜 기술은 절대 아니었기 네. 때문에 저 라이트닝 네. 아 이제 더 참죠. 네. 때려주고 이번에 바닥 깨지고 네. 찍고 추가 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찍고 그렇죠. 하지만 한 번 진 거기 때문에 뭐 전태희 네. 선수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 수직 점프 네. 플라잉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 거리 밖에서 오히려 이제 미드 사이드 킥 보여줬다가 그렇죠. 미드 사이드 킥 때문에 못 오니까 초핑으로 보니 그냥 가버리는. 그렇죠. 초핑이 좀 느린 기술이라서 그렇게 막 쓸 수 없지만 네. 지금처럼 심리가 이게 가득 담겨 있다면은 우와 이거 누렸는데 얼마나 지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와무리. 지금 사실 커맨드 미스였죠. 행동에서 지금 돌린 거거든요. 하지만 맞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생각은 상당히 좋았고 저 플라잉이 지금 보면 두 가지 플라잉이를 쓰고 있어요. 맞히는 플라잉이랑 깔아두는, 네, 깔아두는 거 용도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전띵이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머클씨 1탑만 보여주고 네. 요거 좋네요. 자 바닥 구시고 자 1대 가야죠. 바닥 어, 잘 흘렸어요. 잘 흘렸지만 네. 데미지는 그냥 뭐 기세상이죠. 기세 정도죠. 요거는 마무리 시킬 수 있겠죠? 원투 다음에 어이구 아 2타까지 최근에 좀 많이 보여주는 네. 패턴이죠. 네. 저 2타까지 그냥 쓰더라고요. 네. 마무리할 때는 자 와 루피 야 지금 루피가요 네. 전승 선수 입장에서 네. 나 이제 각 잡고 한다 네. 어느 정도 하는지 알겠다 네. 너가
그런 루피였어요. 아 여기서 못 나와요. 네. 원래 에디가 이런 캐릭이 아니지 않나요? 와 측 아, 보정. 초핑 우겨 넣었고. 자 공부 때려주고. 네. 일단은 네, 우격 다짐 한번 해주고. 네. 누워야죠. 요거는 안 맞고 네. 여기서거든요. 여기 오. 어 과감해요. 아, 요 구간에서만 이제 좀 나와주면 되는데 에디는 뭐 눕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띠용하고 나왔죠. 띠용하고 네. 나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어떻게 보면 하체트를 하는 척하고 한 방을 크게 노렸던 게 전띵으로 하여금 오히려 좀 단단해지고 네. 그라 자세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 전개. 그러니까 쉽게 가려다가 네. 한번 이제 상대가 좀 자기 전투력을 좀 보여줘서. 네. 주춤 한번 했고 이번에 예, 유블리가 있다면 어, 기존의 뭐 미들 사이드 킥이라든가 플라잉이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음흠. 그리고 오히려 하체트를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피라는 기술로 들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아 이게 분명히 약간은 미들 사이드 킥도 맞아주고 플라잉으로 조금 꿀을 빨았는데 어, 이 선수가 좀 변했네? 네. 좀 이런 느낌이고 전띵은 아까 내가 좀 너를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약간 미드 이렇게. 사이드 킥, 네. 미드 사이드 킥과 플라잉의 거리에서 전띵 선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대 선수가 들어오다가 그렇죠. 맞는 기술들이 많아졌죠. 자, 원째 네. 쇼핑?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니까 무리해서 들어오려다가 전띵 선수 백대시 네. 1피로 간 거는 이제 완전 말려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전띵 그렇죠. 입장에서 아무 기술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상대가 잡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나요. 네, 이런 거 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 정도가 보통 자국 내에서는 닿아요. 네. 어, 안 닿죠. 이미 네. 없어요.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친구는 닿는데 네. 내 하체트가 왜 짧은 거지라고 생각이 지금 되는 네. 거죠. 지금 같이.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한번 걸렸습니다. 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자, 와 그렇지. 일타만 보여주고. 네. 양잡 걸리네. 아, 양잡 결국. 걸리면 땡큐죠. 이제는 체력 없기 때문에. 네. 중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양잡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전팀. 어 이거 위험했죠. 네. 쇼핑. 사실 어우 이거 같이 맞고. 네. 사실 쇼핑을 쓰는 것보다는 미들 사이드 킥을 쓰는 게 낫는데 어. 둘 다 사실 그라운드 자세에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묘하게. 야, 오퍼 카운터. 요거는 좀 힘들겠네요. 네. 요거는 힘들겠네요. 네. 마지막 콤보 미스. 한방 싸움. 네. 전띵한테 한 방이거든요. 딜리케. 완벽했습니다. 사실 변수가 있다면 이제는 하체트를 좀 무리하게 많이 쓰는 수밖에 없어요. 네. 하체트를 좀 예, 네, 오버할 정도로 써서 좀 분위기를 풀 수밖에 아, 몸으로 없어요. 몸으로 밀면서 하체트. 네, 한 세 번 정도 써줘야 돼요. 그렇죠? 4타까지 써주면서. 네. 그거 아닌 이상은 맞을 게 없어요. 각을 좀 돌리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각 잘 돌렸죠 이번에. 판단 좋았고. 자, 쇼핑은 지금 버렸거든요 사실상. 아, 하체트 이제 뿜어져 나옵니다. 네. 그래도 2라운드 이기고 브라이언이 아예 뭐 힘들다는 아닌데 어, 이거 4타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마무리네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1세트를 내주면서 상대 선수의 견적이 딱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트를 따간 건 맞았지만 정말 견적을 너무 잘 냈죠. 자 그리고 패자죠. 바로 러브니트 선수가 네. 아, 아직 패자조가 아니군요. 아, 승자조죠. 네 죄송합니다 러브니트. 네. 자 그럼 북인가요? 아니면 아 북이군요. 네. I forgot where exactly I heard it, but someone said that he doesn't really do good. 그러니까 근접 싸움을 더 좋아하는 거는 북이고요. 원거리에서 좀 이제 괴롭히는 거는 러브니트거든요. 근데 상대는 다르지만 지금 그 디온을 잡은 북의 모습은 네. 노말진이 뭐 제한테 강하다라는 걸 보여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디온의 잭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디온의 잭이 아무것도 못하는 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호주를 평정한 잭인데 아까 디온이 그래도 언제나 뭐 오하이오 대회였나요? 작년도에서도 뭐 16강까지 또 밟았고 네. 예, 그래도 기존 대회에서 항상 16강 정도 가던 선수예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지금 뭐 그냥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럼 조시거든요. 근데 조시는 또 빈창 선수라던가 네. 또 꼬꼬마 선수 어, 보내버렸기 때문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라든 지금 북한테 좀 예, 유리한 그런 영상이 있는 거죠. 영상이 남아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브니스 선수가 첫 번째 캐릭을 어떤 캐릭을 꺼냈지 그러니까 네.
나는 디온이랑은 좀 급이 다른 적이다 네. 라고 하면서 잭을 꺼냈지 아니면 그냥 조시로 갈지 자, 조시로 가는 느낌이죠 네, 조시로 가는 거 아니면 또 어쩌면 디온처럼 나도 잭으로 한번 내 잭은 다르다 약간. 그 선수들끼리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네가 안 된 거지 잭이 안 된 건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바로 숙이나요? 에 아니다 네, 제, 아니다 이미 조시 골라 버렸네요. 맵은 정글 맵이 나왔고. 네. 러브니트 선수가 러브니트 선수가 사실 조시를 했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요. 딱 한 번이었어요. 샤넬 선수. 샤넬 선수를 잡을 때 정도였는데 그때 말고는 조시를 꺼냈을 때 좀 패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약간 잭이 상성이 좀 어려운 캐릭터는 조시로 간다는데 이게 좀 완성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네. 패배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었죠. 그렇죠. 네. 갑니다. 전 뭐 느낌상으로는 역시나 북의 우세를 좀 많이 쳐주고 있지만 그래도 러브니트가 명성을 쌓게 됐던 건 결국 한국 선수들을 잡아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인정을 받고 또 인도 내에서 강한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거 때려줬어야 됐죠. 그렇죠. 잘 때렸죠. 더블 어퍼로 잘 띄우면서. 이거 약간 미스가 있었지. 네. 네, 있고요. 이어지는 공방 프레임이 밀리긴 하지만. 프레임 많이 밀리지만. 여기서 마무리되네요. 그러네요. 네. 준마찰로 마무리가 되면서 북이 순조롭게 네.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북 선수가 지금 노마진을 만지는 선수 중에서 뭐 거의 뭐 최강자라고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건 결국 일본 내에서의 뭐 아미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네.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지금 뭐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뻥발. 네. 그렇죠. 요 구간에서 싸움을 너무 네. 좋아해요. 북 선수가 그거 너무 잘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네. 욕심 안 내고 그냥 앉았다가 기상키고 아 요거는 이렇게 뭐 착실하게 하고 답답해서 네. 한번 한 건 이건 디테일 노려봤는데 거리 조절 실수 그러니까 노마진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딜캐 부분이죠 그렇죠 웬만한 딜캐 다 있고 네. 그리고 북이 잘하는 게 결국 자기는 공격하고 네. 그리고 너가 공격할 땐 내가 패링 그래서 패링 의식하면 내가 먼저 강한 걸로 그렇죠. 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때려주고 자, 하단 하이킥 네. 하이킥과 뒷무릎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때려주고 하단. 유리하니까 아하! 있었던 왼치였는데. 요거 좋네요. 러브니트 힘을 좀 내봅니다. 네. 근데 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라운드 두 개를 뺏겨가지고요. 네.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사실 초치 타이밍이었는데 네. 오른쪽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나가자마자 짬발 긁어줘요. 원투 돌렸어요. 근데 맞아 버렸어요. 네. 오! 끝나나요? 여기서 한방 남을 것 같아요. 남아요. 남아요. 아 원하단. 아. 야. 북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 갖다 붙이는 것도 있지만 북의 옷이 약간 노마진의 컬러와 비슷하거든요. 네. 약간 그 스폰서. 이 뒤에 진짜 노마진의 이제 그런 오호라가 이제 느껴지죠. 네. 약간 제가 보기에 겨울 동복 같은, 그러니까 저 태국의 겨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긴팔은 진 느낌으로 맞춰도 되는 느낌. 정말 애드립이 좋았던 게. 그 초우찌를 하면서 오른짠선이 나갔는데 네. 보통 이제 그게 미스가 되면은 맞든 안 맞든 가드가 되든 네.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히트를 하자마자 바로 짬발 긁어주고 네. 자기의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 선수가 굉장히 애드립이 좋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만져봤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얼굴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 선수가 조금만 더 미모가 강해지면 후드티는 안 쓰고 나왔네요. 쓰고 나오면 웃길 것 같은데. 아, 네. 아 그럼 예능이 보세요. 북이 부족한 건 예능이거든요, 사실. 아, 이거 막혔어요. 이거 막히고. 네. 자, 때려주고 하나, 둘, 셋. 벽과. 이거 때려줘야죠. 네. 조금 약하게 때렸고. 가드 잘했고. 네. 와, 패링했었는데. 네, 놓치지 않고 때려줍니다. 네. 여기서 호밍기 돌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러브니트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딜캐 놓치지 않아요 놓칠 리가 없죠 네. 북 선수 특히나 뭐 딜캐 놓친 거 못 본 거 같아요 네. 꼬박꼬박 때려주고 있는 모습 좋고요 몸을 밀고 와 회의치고 중단 네. 아 요거 놓친 게 좀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이게 바로 뒤에 이제 벽이 있어가지고 네. 생각을 좀 했었던 거 같은데 뭐 기상 뭐 왼무릎이나 이렇게 생각한 거 같은데 네.
아. 자, 이거 진짜 북을 지금 여기서 막을 수가 이거. 없나요? 근접해서 그냥 그 10프레임, 12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것들은 네. 북이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 뭐 나를 이기려면 사실 노비선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을 가지고 지금 여기 뭐 20점대 막 점수 선수들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앞페이지인데 왜 뒷페이지 애들이랑 지금 나를 얘기하냐 뭐 이 정도로 좀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예. 정말로 그런 얘기를 예. 하는 것만이야 경기력이 너무 좋죠. 그렇죠. 아 반면에 지금 아 콤보 있으면 이게 너무 네. 지금 상황이 유리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네. 나락이 너무 자신감 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TWT는요 네. 현재 선수 좀 뭐 네. 문제가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페이지 선수들은 진짜 왜 앞페이지인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네. 방금 전에 뭐 전팀 선수도 그랬고 네. 질 뻔했지만 한 경기 끝나니까 견적 냈고 북도 지금 거의 뭐 견적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저 두째 네. 여기서 몰아붙이는 모습. 이것도 이제 너무 유리해졌죠. 유리해졌죠. 원투 아 이것도 막았어. 이거 왜 막았죠? 저 네. 막을 준마찰. 아 이거 준마찰만 하거든 이제. 아 어쩌니까 아, 동발로 반응하면서. 와. 왜 북북인지. 네. 왜 북북북하는지. 네.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위험 요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선수들은 어느 선수들에게는 꽤 위험 요소가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러면은 이제 패자조 싸움만 남아 있고 저쪽은 그렇죠. 선수는 이제 올라간 것 같죠. 뭐 그렇죠. 대지표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선수가 먼저 이제 승자로. 네. 아 저희도 조금 이제 몰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아까부터 좀 스물스물 됐던 문제라. 네. 조금 뭐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뭐 집중을 못하면 저희 상상에서로 만족을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현장에서 문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지금. 네. 예. 그리고 뭐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선이라는 게 사실 그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질 수 있는 개념이 좀 넘어선 개념이라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네. 다음 선수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북 굉장히 강하네요. 네. 일단은 뭐 디온 러브니트 정도로 네. 보기에는 네. 조금 뭐 이렇게 수준이 더 높은 선수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아 개인 메시지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랑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네. 뭐 거의 뭐 이 정도로. 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북에서 이제 승자조로 진출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우선 선수는 지금 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저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좀 한국 선수니까 또 좀 당부를 드리는 것도 오히려 좀 쉬고 경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사실은 좀 물도 많이 먹고 좀 앉아 있고 이렇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레이스가 깁니다. 사실 오늘 대회가 짧은 것뿐이지 보통의 이제 마스터 이게 짧다고 해도 5시간 정도 네, 5시간이에요 거예요, 생각보다. 네. 토너먼트인데. 그렇죠. 길어요. 드라이어인데 네. 킹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외곽지인데 저는 대회 나가면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요. 어차피 나를 찾겠지. 약간 대회 할 때쯤 나를 찾겠지.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버리지 않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브라이언 킹. 킹. 킹 하면 또 아! 저 선수는 좀 낯이 익은데. 잠깐만. 맞나? 보겠습니다. 패자조 경기 아닌가요? 방금 했었던. 아 근데 이제 얼굴을 이제야 내가 기억을 예, 좀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멈치고 네. 맞네요. 위트 선수 맞네요. 예. 찬희 선수 한번 이긴 적 있었죠? 네. 예 예전에. 어 놓칠 리가 없죠.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예. 아니 혹시 알고 계세요?라고 예. 물어봤는데 아니 안 되죠. 예. 때려주고. 자 콤보 이것도 이제 약간 나라별 네. 그런 패자조인 것도 맞고요 맞죠? 지금 풀이긴 하지만 패자조일 겁니다. 네. 패자조죠. 마키 콤보 비교적 안정적인 걸로 때리죠? 네 신사단 아 그냥 슬라이딩 선택을 하면서 네. 네 킹이 어떻게 보면은 릴마진 이후로 좀 오랜만에 보는 캐릭이죠. 나도 있다고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여튼 2타까지 네 오른자키 오른 커맨드 노려봤어요. 오, 네, 오 웨이브. 네. 오 여기서 콤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네. 자 콤보 잘 받고 다운 자키
보통 아바 왼손 정도 하는데 네. 참습니다. 자이언트 잘 풀어요. 그렇죠. 와. 릴마진이거든요. 릴마진의 유산이. 네. 와. 언니. 지금 좋아요. 약간 네. 뭐 다른 느낌의 킹이지만 분명히 좋습니다. 적당히 빠지면서 네? 적당히 잘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일단 네. 확인을 좀 해보고 있고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쇼핑 네. 가드가 되고 네. 자 라이트닝 네. 이거 공중에서 말했어요. 이거 릴마진 흉내내다가 도는 거에 잘못된 예죠. 네. 도발 아 저거는 이제 무릎에 잘못된 예죠. 예. 자 여기서 이거 콤보 좋아요. 네. 와 잘 봤네요. 좋아 잘 봤네요. 진짜 콤보 잘 봤네요. 야, 어떻게 보면 저런 콤보를 한국 선수들이 때리면 좀 안 놀랐는데 네. 언제나 이제 해외 선수한테 저희가 좀 후하지 않습니까? 네. 격려의 차원에서 원잽을 두 번 넣어서 벽걸이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아 이거 역가드였나요? 드라이브 좀 쓰게 해줘. 네. 드라이브 좀 원투 더 쉽다. 5탄까지 아 이거 서로 생각 많아요. 이거 이득 씹어야 중단이었는데 딜캐 완벽했어요. 네. 와 완벽이었죠. 완벽.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비 딜캐 했으면 짧아서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와 딜캐 좋고요. 네. 좋습니다. 웨이브 하고 싶은데 안 나가요. 네. 뭐죠? 웨이브 하고 네. 저게 좀 킹 유저들은 알거든요. 아, 쇼핑 카운터. 너 하나 둘. 이건 좀 긴데요. 네. 네. 이타까지. 이제. 네. 아 이게 킹이 갇혀 있을 때. 와 방금 샤이닝 너무 빨랐죠. 꽤 빨랐죠. 네. 네. 자이언트 인포라고 네, 그렇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방심했던 로에서 중단 시간 차. 와 이거 좋은데요. 네. 시간 차를 했어요. 와 시간 차까지 써주면서. 미트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트 굉장히 강한 선수이면은 뭐 틀림이 없는데 강해진 선수라고 표현하고 네. 싶어요. 작년에 비교해봤을 그렇죠. 때 선수들 이제 뭐 필리핀 대회 이런 데 네. 항상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콤보 좋고요. 라이트닝 1타 시간차 다 참아요. 다 참아요. 드라이브 눌렀는데 견딜 수가 없었네요 지금은. 네. 사실 근데 드라이브 누르는 건 좀 아니었죠. 네. 아무리 봐도 라이트닝 중간에 넣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사실 너무 어려웠고 캐릭병력으로 네. 갑니다. 아마 맵을 바꾸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캐릭터도 했었던 비장의 무기가 있나요? 알고 있는데 비장의 무기가 있나요? 클라우디오도 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잠깐만요. 네. 헤이아츠요! 헤이아츠 아니 제 많이네 지금 아 저기 헤이아치요 적당히 낚았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많은 미트 고민이 많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캐릭이요. 네. 지금 사실 거의 사장된 캐릭 아 없죠. 네 없죠. 네. 제기요 네. 그죠. 근데 이 매치업은 제기 10프레임을 얼마나 잘 쓰냐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10프레임 예. 적재적소에. 예, 적재적소에 좀 넣어 줘야 되는데. 헤이아츠와 잭에서 고민을 하던 미드는 네. 잭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프로 그 승리를 가져가야죠. 네. 갑니다. 다시 한번 로버트가 이거는 A죠. 네. 피자 조경이고요. 사실 로버트 성능은 거의 둘이 뭐 비슷하거든요. 네. 네. 오 원체 아 요거 좋았네요. 둘 다 로봇이죠. 그렇죠.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한 명은 와 한 명은 말을 할 것 같은데 대사가 없고요. 네. 하나는 누가 봐도 말을 못하게 생겼고 네. 말을 못하고요. 오 요거 노렸네요. 와 원포드 이렇게 해주고 와 이거 디테일 와 아웃브레이크 다음에 짬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누가 봐도 짬발인데 나는 기상킹. 네. 그렇죠. 이 선수가 강하다라는 게 네. 아 약간 지금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요거 끝나고 2대2대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예상치도 못한 지금 파키스탄 네. 친구들이 지금 잘하기 때문에 예 네. 우리도 이따구로 네.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러다가는 내년 TWT는 파키스탄에서 한번 열려야 되겠는데 지금 네. 이대로라면 콤보 좋죠. 자 더블 무릎으로 네, 하체트 바로 긁고 라이트닝 괜히 보고 때렸죠. 다 들어가죠. 아 이거 잭 지금 잘못된 선택인가요? 네, 이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미트 킹 아직 그랬어요. 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습대로라면 네. 머리 싸움에서 아니 못 들어가죠 지금 미트 선수 좀 답답해서 와 이게 에? 네. 미스 이상한 민감인가 네. 아니 원래 지금 원래 하이킥 때리고 원집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미스해버렸고
자. 스텝 캐릭터의 원점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슬랬지예요. 네. 혹은 잡기겠죠. 네. 머신건 때려봤자 데미지 안 나오니까. 아, 뒷무릎 맞고, 제트퍼 맞고, 와, 킥 맞고, 오, 다 맞고, 끝나고. 아, 마무리가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은, 패자조는? 아, 그래도 미트 선수에 있어서는 이변이죠. 네. 그래도 내가 원래는 풀을 통과하는 레벨이었는데, 지금 풀 탈락이죠. 네, 이렇게 되면 풀 탈락이죠. 풀 탈락. 네. 사실 파키스탄 선수들을 알게 됐던 거는